친구했어. 행복한 목요일. 해피 투게더. 프렌즈. 해피 투게더. 프렌즈. 제 체력. 제 체력. 친구들께 인사.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고 반가워요. 네. 반장님도 반갑고 아유. 또 여기 오신 친구분들 모두 반갑고 여러분 환영해요. 네. 반갑습니다 현영 씨. 예, 예. 아니 네. 오늘 현영 씨가 어쩐 일이신가요? 글쎄요. 제가 어쩐 일일까요? 아니 유리 씨가 그날에 네. 뭐 일이 생겨가지고 일이 생겨서 이 프렌즈 안방마님 자리를 꼭 부탁을 하고 가셨어요. 잘 좀 부탁한다고. 현영 씨에게. 예예 예, 저한테 저밖에 없다고. 유리 씨를 대신할 S라인의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꼭 찾아와서 열심히 해주고 또 네. 이왕이면 고정으로 네. 이 안방마님 자리를 뺏을까 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결국 저 유리 씨가 한 주 예. 부탁을 드렸지만 예. 현영 씨가 여기에 눌러앉으시면은 예, 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를 잃는 거죠. 본의 아니게 유리 씨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부득이하게 예. 좀 이렇게 됐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 좀 양해 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나 이효리 씨를 대신해서 우리 현영 씨가 네. 이 또 그 밝고 명랑하게 오늘 그렇죠. 또 저희 해피투게더 프렌즈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같이 하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실 그 지난 주에 초미의 관심사였죠. 예. 과연 우리 그 반장이 남느냐, 예. 아니면 저 전환기가 남느냐. 과연 이 반장님이 더 큰 재미를 주실지 아니면 네. 저 전화기가 더 큰 재미를 주실지 한번 지켜보도록. 근데 저 이거 방송도 봤거든요. 아 보셨어요? 예예 예. 정말 네. 재밌었어요. 아 저 예. 전화기요? 예예 예. 이따 사인 받아요. 예 그러게요. 하진 씨 좀 사인 좀 부탁해요. 예. 예. 잘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현영 씨와 함께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스타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 시절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네 보세요. 남부로 서울신구초등학교의 남자 어린인가요? 글쎄요. 남자 어린인지 여자 어린인지 모르겠네요. 야, 어떻게 보면은 이 또 네. 소녀의 모습. 예.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보이시한 매력. 그렇죠. 예. 미소년의 모습. 예. 둘 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린이에요. 네. 자, 우리 다음. 서울 삼전초등학교 남자 어린이. 이쪽은 확실히 남학생이네요. 맞습니다. 입술이 굉장히 돋보이고 있어요. 입술이 아주 네. 더듬합니다. 네. 해외기록 포인트. 그렇죠. 네. 힌트를 봐야 되겠죠? 좋습니다. 네, 힌트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예. 안 보여드리겠습니까? 자, 네. 볼까요? 예의 바르며 늘씬하고 빼어난 미모에 남에게 호감을 주고 모범적임. 여자 어린이네요. 여자 어린이였네요. 근데요, 네. 이 행동 발달 사항에 늘씬하고 빼어난 미모. 그렇죠. 선생님들이 써주기 굉장히 힘든 내용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왜 제가 학창 시절에 네네네. 저희 선생님께서는 저런 내용을 안 써주셨을까요? 그것은 말이죠. 네. 어린 시절은 또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아, 지금의 빼어난 미모와요? 그렇죠. 예, 그렇죠. 제가 이렇게 변할지 선생님도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모르셨을 거예요. 자, 이번에 우리 남자 어린이 한번 생활 기록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적이고 활달하나 부끄러움을 잘 탐. 이중 성격 아닐까요? 아니 근데 저 현영 씨 얘기를 했지만은 예. 사실 저런 남자 어린이 현영 씨 같으면 굉장히 좀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전 좋아했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다수의 남자들을 좋아해요. 이재석 씨도 만만치 않잖아요. 자 일단 우리 두 분 예. 지금 생활 기록 포인트를 저희가 봤는데 한 분 한 분씩 직접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요. 예. 현영 씨 어떤 분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저는 남학생. 자 우리 서울 삼전 초등학교 입술이 도톰한 이 남학생 나오세요. 네. 아 이지훈 씨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사항 보면요, 네. 양면을 달리고 있잖아요. 어떤 게 진짜 성격이신가요? 그래서 이중성이라면 이중성이라 할 수도 있는데, 네. 거봐 내 말이 맞잖아요. 수업 시간에 예. 수업 시간에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되면은 친구들과 같이 또 이제 그 10분 시간을 이용해서 축구를 하러 운동장으로 나가고. 그럼 수업 시간은 부끄럽고 네. 쉬는 시간은 활달해지고. 그리고 말이죠. 예, 예. 이지훈 씨 하면은 제가 예. 별명이 개그계의 이지훈입니다. 어머. 풍기는 이미지가 약간 비슷하다고 얘기 많이 들었는데.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항의 전화를 좀 바꿔주셨는데. 일단 저 친구들하고 이지훈 씨 반갑게 좀 인사를 한번 나눠주세요. 오랜만이다 친구야.
지금 너희들 만날 생각하니까 굉장히 떨리는데 어떻게 변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다. 이따 보자. 네, 알겠습니다. 어저께 좀 잠은 뭐 잘 주무셨나요? 잠 못 이뤘습니다. 아, 네. 어저께 한 몇 시간 정도 주무셨어요? 글쎄 한 4시간 정도밖에 못 잔 것 같은데. 얼마 못 주무셨네요. 네. 아우, 뭐 하셨어요 4시간 동안? 잘 아, 주무셨죠? 네. 아이고. 아이고. 꿈속에서요. 네. 친구들을 찾는 꿈을 꾸긴 꿨어요. 정말이요? 예, 진짜로. 어, 꿈속에서는 다 찾았어요. 어떻습니까? 근데 전혀 다른 친구들이던데요. 아. 자, 우리 이지훈 씨에 이어서 이번에는 여자 어린이. 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 김지호 씨.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딱 맞네요. 오, 그러니까요. 볼씨한 매력이 넘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잘 맞나요? 네. 김지호 씨는 졸업하신 지가 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나요? 제가 85년도 한 것 같아요. 6년도 아니면. 그럼 한 20년 정도 네. 20년, 시간이 20년? 흘렀네요. 아, 네. 아, 그... 나 너무 늙었다. 20년이면 뭐 네. 그럼요. 강산 두 번 변한 건데요. 뭐. 그 정도면요 뭐 그럼요. 어. 얼마나 이쁘시고 아름다우시고.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친구분들 나오셨으니까요. 그럼요. 인사 한 말씀 인사를 한번. 일단 너무 반갑고 네. 너무 설레고 진짜 저도 떨리고요. 네. 좀 이따 나가서 제가 잘 찾을게요. 아, 예. 김지호 씨도 뭐 반갑게 친구분들하고 인사를 나눠주셨어요. 두 분 뒤에 또 그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해서 이 반장님 예. 두 분 어떻게 한번 오늘은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한 분은 좀 매기 같으시고요. 매기? 예, 김지호 씨가 좀 옷이 구춤하니까 네. 매기 쪽에 비유를 하고 싶어요. 매기? 너무하다. 네. 저는 잉어 같아요, 잉어. 근데 두 분 다 죄송한데 맥이나 잉어나 다 민물고기 여기 다 바다 쪽이거든요 아, 지금 아 바닷가군요 자 그럼 프렌즈 방명록 보시죠 자 보시죠 힘차게 하나하나씩 좀 읽어주실까요? 내가 널 좋아했었지 내가 널 좀 예. 예, 내가 널 좀 좋아했지 좀이 빠졌네 빼고 싶었어요 좀 좋아했었지 아우 다음은 예. 내가 한미모 했었는데 아, 여자분이 예쁘다고 자랑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반에도 예쁜 친구들이 있긴 있었어요. 정효정이란 친구도 있었던 것 같고. 정효정. 혹시 여기 정효정 씨 나오셨나요? 혹시 나오셨나요, 정효정 씨? 안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나요? 안 나왔나요? 네.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안 나오셨나요? 그랬잖아요. 잘 모르겠나. 다음은 내가 우리 반 인기남. 이준 씨가 아니란 얘기네요. 내가. 내가 우리 반 인기남이란 얘기죠? 글쎄요, 저 말고 누가 있었나 생각해보면. 그것도 한번 물어봐요. 네네. 오늘 이 자리 오면서 이 친구는 꼭 만나고 싶었다 하는 친구 계세요? 어떤 분이 혹시? 그 지금 어떻게 변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 친구 하나 있는데 강경태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강경태 씨. 예. 친구 공부를 굉장히 잘했었어요. 반장이고. 아, 강경태 씨. 저를 옆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담아주고 많이 이끌어줬던 친구예요. 예. 그래서 꼭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강경태 씨가 혹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강경태 씨 혹시 나오셨나요? 반장이었고. 봤어요? 어떻습니까? 나온 것 같아요, 안 나온 것 같아요? 글쎄,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찾는다 그러면? 아... 뭐야? 자, 그럼 이제 김지효 씨 방명록도 한번 봐야 되겠죠? 봐야죠, 김지효 씨. 예. 보여주세요. 김지효 씨. 수영장에서 만난 사이. 저희 학교 때 제가 수영반이었거든요. 아. 수영선수였어요. 아, 진짜요? 대회 출전도 하고 하셨나요? 전국체전 예선전까지 나갔어요. 와. 그러니까 본선은? 못 올라가시고요. 본선은 제가 감기가 걸리는 바람에 저희 엄마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아, 감기 때문에? 아, 굉장히 수영을 잘하셨구나. 아니, 어떤 정도였냐면요. 네. 셋이 나가면 3등 하고요. 네. 혼자 나가면 1등 하고 그랬어요. 이야. 너 나 좋아했지? 어? 증인 있어. 증인까지? 이건 남학생이었네요, 그렇죠. 남자분. 안 씨인가? 안 씨. 안 씨요?
요런 경우는 없었는데 혹시 안시옥을 나오셨나요? 안시성을 가지신 분 혹시 나오셨나요? 아...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 시절 소중한 추억들을 꺼내보는 시간. 네? 맞잖아요. 아, 너무 많이 드셨죠? 죄송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 시절 소중한 추억들을 꺼내보는 시간. 떡국이는 알고 있다! 그거 알고 있으면서 당하게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이 뻐꾸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요란하게. 아, 방송으로 볼 때 몰랐는데. 못 보셨어요? 네, 방송으로 볼 때는 이렇게 요란하게 나온지 몰랐는데 아~ 옆에 있으니까. 두 분이 어찌 됐든 더 다른 질문을 하고 다른 답을 지금 하셨는데 결론은 맞으시죠? 우리 현영 씨. 네. 그러면 우리 프렌즈 걸을 우리 현영 씨가 또 한번 맑게, 밝게 네.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네, 우리의 깜찍한 프렌즈 걸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자, 친구는 영화 속 주인공이었다. 영화 속 주인공이었다. 자, 내 친구는 상각 단계의 주인공이었다. 자, 내 친구는 만화 영화의 주인공이었다. 자, 과연 내 친구는 어떤 주인공이었을까요? 보세요. 풍정 만화의 주인공이었다. 비슷했어요. 순정 만화의 주인공이다. 모든 이상이 꿈꾸는 그런 상대. 어머 전해요. 말씀 안 하시면 순정 만화예요. 어? 말씀하시면 명랑 만화. 왜 자꾸 코를 들이키세요? 이지훈 씨 어떻습니까? 네, 외모적인 거에서 풍겨졌을 때는 네. 그때. 굉장히 잘생겼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담담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담담하게 우리 지훈 씨가. 네. 제가 봤을 때는 김지우 씨가 순정 만화 주인공입니다. 실제 그 만화 속 주인공이랑 많이 닮았어요. 아, 김지우 씨가? 아로미 아세요, 아로미? 아로미 알죠. 개구리 왕눈이의 아로미. 네네네. 맞아, 그 아로미. 네, 눈 동그래가지고. 네. 근데 개구리 왕눈이를 사실 순정 만화라고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아, 저는 그거 보고 많이 울었어요. 예. 거기 나오는 매기가 우리 지훈 씨. 아니, 그게 안 보이셨나 봐요. 알고 계시죠? 친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예.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친구는 순정 만화 주인공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뻐꾸기는 알고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이지훈 씨, 상대 나오네요. 야 이지훈 씨 뻐꾸기 나왔어요. 기분 좋네요. 예. 지훈이는요 그때 정말 완벽한 순정 만화 주인공이었어요.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얼굴은 잘 생겼고요. 어렸을 때 저 라인 나오기 힘들거든요. 아.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네. 공부도 잘하고 거기다가 싸움도 잘하고 노래도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한번 옥상에서 지훈이가 이제 난간에다 턱을 괴고 그 당시 유행하던 윤상의 이별의 그늘이라고 이별의 그늘 그걸 부를 때는 여자애들이 거의 뭐 쓰러졌죠. 한편의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대부분 그런 남자 주인공이 뭐 한마디 하면 여자애들 되게 가슴 설레요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저희 교실에서 뒤에서 말뚝박기를 했었거든요. 네. 여자가 술 내면은 여자 이렇게 엎지면 남자가 타잖아요. 네. 근데 지훈이는 이렇게 타면은 꼭 이렇게 머리를 아래로 숙여요. 예. 그래서 여자랑 눈이 딱 마주치게 여자랑 눈이 마주치면 그 여자애한테 힘들지? 이래서 내가 뒤에 타서 어머 그렇게 타질 말고 아니 다 빼놓고 그 멘트가요 정말 네.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힘들지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글쎄 저는 그냥... 약간 좀 약 올리는 스타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 그쵸? 할 때는 힘들지 그럼 이건 내 받아들일 때 힘들지 이렇게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노래 있잖아요 네네네네. 턱을 괴고 네. 난간에 거기 저 뒤에 네. 수족관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딱 순정 만화의 주인공처럼. 자, 시작. 문득 돌아보면 라인 나오네요. 같은 자리지만 난 아주 먼 길을 한편의 뮤직비디오 같아요. 듯해서
소녀는 나를. 아니 그건 부탁 안 드렸는데. 어 이정씨도 뭐 이렇게. 야. 혹시 지금 말씀하신 그 여자분 목소리를 들으니까 기억이 혹시 살짝... 나나요? 어린 시절 이분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저에게 묘사를 해주시겠습니까? 못생긴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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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약간 충격을 지금 받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말투가 네. 아, 부반장인 것 같기도 하고 부반장! 부반장? 지금 말투로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말투로... 저희 반에 혜련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혜련씨요? 네. 근데 이제 지훈이가 혜련이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에 대해서 연애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혜련이가 자기 일처럼 성심성의껏 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을 것이다. 네. 이렇게 했는데 졸업하기 좀 전에 이제 화이트데이를 미리 지훈이가 챙기는 의미였는지 지훈이가 혜련이한테 네. 막대 사탕도 아닌 박스에 들은 큰 이렇게 사탕을 주는 거예요. 사탕을? 네. 네. 혜련이가 아 제가 나를 좋아했었구나. 혜련이가 하루 종일 이제 즐겁게 지내고 집에를 딱 가려고 했는데 지훈이가 오더니 정말 큰 사탕 상자를 건네 보이면서 이거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한테 좀 갖다줘 이러더래요. 혜련이가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가 집에 갈 때 너무너무 우울하게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지금 혜련 씨 뭐 좀 기억이 나시는 것 같은데 이지훈 씨도. 예 기억납니다. 예 초등학교 때 좀 풍만했어요. 아니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굉장히 이성적인 느낌이라기보다 네. 정말 그 누나같이 편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누나 같은 느낌. 예. 혹시 그 저 혜련 씨 혹시 여기 나오셨나요? 근데 혜련이는 나오면 한 번에 찾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왜요? 예? 왜요? 그때도 컸으니까. 그런 부분은요 네. 오히려 혜련 씨가 지훈 씨를 좋아한 게 아닐까요? 그런 거죠? 그쵸? 어떻게 보면 네. 나오셨다면 또 그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오빠국에 이어서 일빠국이 나온 김지호 씨 친구분들. 우리 지호도 작고 예쁜 얼굴에 팔다리가 늘씬늘씬해서 네. 순정 만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네. 남자애들이 이제 지호의 관심을 끌려고 지호한테 장난을 많이 쳤었는데 네. 지호는 이제 그런 속을 잘 모르고 네. 이제 그 장난친 애를 끝까지 쫓아가서 몇 배로 응징을 하고 했었습니다. 이제 외모는 순정 만화 주인공이었는데 네. 이제 하는 행동은 무협 만화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거칠었단 얘기인데요. 네. 저도 지호를 좋아했었는데 그러셨어요?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내놓고는 좋아하지 못하고 속으로 좋아했었습니다. 아. 제가 이제 지호한테 한 가지 좀 실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점심으로 이제 반찬을 이제 김을 싸온 적이 있었는데 네. 김을요? 제가 그 김을 쌌던 이제 은박지를 네. 제가 이제 뭉쳐가지고 네. 던졌는데 그게 참 공교롭게도 이제 지호 눈에 맞아서 이제 멍이 좀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다음 시간쯤에 이제 지호가 어디서 구했는지 이제 계란을 가지고 눈을 비비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학교가 끝나면 놀이터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너 좀 나와라. 네. 근데 제가 이제 미안한 마음은 분명히 있었는데 네. 지호를 만나기가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네네. 그냥 집으로 제가 왔습니다. 아. 근데 집에 와서 조금 있는데 이제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까 네. 지호가 밖에 서 있었는데 집요하네요. 시식되면서 저한테 왜 사과를 안 하냐고 빨리 사과를 하라고 네. 이렇게 다그치는 거였습니다. 예예. 저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또 이게 집으로 찾아올 만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네. 이런 생각에 좀 티격태격 했었거든요. 하다가 티격태격 하다가 이제 제가 지호의 팔을 좀 한 대 때리고 예. 문을 닫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 친구분도 좀 그러네요. 예. 찾아왔는데 때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네. 기억나세요 이 얘기? 네. 아 나세요? 누군지 알아요. 신재경이란 친구예요. 신재경 씨. 맞습니까?
그때 무슨 일만 뭐한테 저를 실수하거나 뭐 싸우고 싶은 일이 있으면 제가 학교 앞에 놀이터가 있는데 네. 놀이터로 나와 이랬기에 제 버릇이었어요. 아 그게 버릇이에요? 남자들이 하는 멘트인데. 그 친구가 현대 아파트 살았는데 그 앞에까지 쫓아가서 가서 결국은 제가 한 대 맞고 네. 남자한테 그때 처음 맞아봤어요. 태어나서. 아~ 근데 아~ 그 이후로 남자한테 안 덤볐던 것 같아요. 아, 저한테 반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앙케이트를요? 거기에는 꼭 좋아하는 남자 이름을 적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지호가 철웅이라는 친구의 이름을 적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도 눈치를 못 챘던 일인데 네. 그렇게 이름이 써 있어서 저희도 좀 놀랐었는데 그 다음에 다른 행동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좋아하는 표현을 잘 못했었던 것 같아요, 지호가. 그리고 지호가 좋아했던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는데 누군가요? 4학년 때 담임 선생님 정기우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요. 정기우 선생님이 정말 잘생기시고 네. 게다가 총각이셨거든요. 오. 그리고 육상부 선생님이시니까 지호가 희숙이란 친구랑 같이 육상부에 들어서 열심히 육상 그 달리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그 희숙이란 친구가 어느 날 1등을 하면 네. 지호가 그 다음 날 귀엽고 이렇게 더 빨리 뛰어서 1등을 뺏었어요. 아~ 그래서 1등을 하면 선생님께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이렇게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아~ 그 칭찬을 받고 싶어서 정말 이를 악물고 뛰었던 것 같아요. 여학생들은 그래요. 아 그래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는 국어 선생님을 사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글짓기를 막 써서 네. 발표할 사람 그럼 발표한 사람을 꼭 칭찬해 주거든요. 아~ 막 발표하고 그랬어요. 칭찬도 많이 받으셨고. 아니요.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좋아한 이유는 단지 네. 얼굴만 잘생겨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꿈을 되게 많이 키워주셨었어요. 그래서 산수 시간 막 이런 시간 있잖아요. 과학 시간 이런 애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면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 애들이 네! 이러면 그렇죠. 네. 그러면 선생님이 노래 가르쳐줄게. 그래서 하루에 동요를 두 곡씩 불렀고 꼭 가르쳐주셨어요. 동요를. 그리고 맨날 나가서 운동장에 나가서 피구하고 놀았어요. 그렇게 시합을 많이 해서 네. 제가 선배 6학년 반이나 5학년 반에 가서 시합을 신청하고 오고 그랬어요. 또 시합을 신청? 네. 4학년 8반에서 왔습니다. 시합 신청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되고 꿈을 키워야 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이었어요. 네. 이상적인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선생님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철웅 씨 있잖아요. 아, 철웅 씨를 굉장히 철웅이를 좋아했었다고요? 네, 맞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좀 자존심이 세서 네. 누굴 좋아한다는 표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혹시 그럼 이 자리에 철웅 씨 나오셨나요? 철웅 씨. 네. 그때 당시 굉장히 의젓했어요. 철웅 씨가. 네. 외모는요? 외모도 너무 의젓했어요. 네. 이번 KBS KBS KBS